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좀 궁금했었죠, 많이.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오늘 시승을 하러 왔습니다. 뭐 외장 디자인이나 뭐 내장 디자인 좀 이따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시승을 직접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이 아마 이 차량을 기준이니까 오늘이죠. 제가 올렸을 때 캐스퍼 추천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이거는 아마 풀옵션 차량일 거예요. 우선 후면부터 볼게요. 뒤에 리어램프가 파라메트릭 라인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냥 오렌지 우리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느낌? 엄청 촘촘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촘촘하지는 않고 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2차급에 있어서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요새는 현대 마크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게 아이폰 프로맥스인데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뒤에 리어 와이퍼는 어차피 모던 트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필요한 성능이잖아요. 안전에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모던 이상,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추천했던 거고, 그리고 뒤쪽 보면 이 밑에 이제 액티브2가 포함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이렇게 약간 스포티하게 소나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보면은 하나의 포인트죠.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로 가볼게요.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아마 액티브 플러스 포함이 되면 이 휠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의 포인트죠. 여기 2열 문을 열 때 위에 이렇게 스마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쪽은 소리가 되게 특이하다. 피디님 아시잖아요, 레일을 좀 오래 타보셨잖아요. 그건 진짜 철판 소리, 깡 소리 나는데 고무 몰딩이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있고, 비필러가 따로 있진 않고 여기에 이제 도어 경계선으로 딱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찰컥,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뭐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인테이크, 공기 들어가는 곳, 캐스퍼 액티브 2가 들어가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열을 식혀주는 쿨링 기능을 하는 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 그릴도 파라메트릭 이거라고 하는데 그냥 실제로 보면 이제 플라스틱 마름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동을 키면 DRL, 그러니까 주간주행 등이 들어오는데 뭐 아이코닉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조사에서 추구하는 DR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구매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한테도 인기 엄청 많을 것 같고, 블루랑 오렌지 펄, 저거는 진짜 여성분들한테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루프랙 달려있잖아요.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75km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해요. 안에 이렇게 타보면 지금 이거는 아마 아이보리 색상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여기에 오렌지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면 가죽으로 좀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딱 들어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타보면서 실내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관 디자인은 전고가 몇이다, 전폭이 몇이다, 뭐 휠베이스가 몇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딱 이렇게 보면 레이랑 느낌 어떠세요, 피디님? 아, 레이랑 좀 비슷해요. 이 엔트리급 SUV라고 하는데 저도 딱 보면은 경차의 느낌을 벗어나진 못했다. 하지만 그 전형적인 경차는 아닌 디자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고 17인치를 달더라도 그렇게까지 꽉 찬 느낌이 나진 않네요, 휠하우스가. 여튼 외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퍼를 타고 나왔습니다. 외장과 내장 디자인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차량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터보 캐스퍼 액티브 2가 적용된 차량일 거예요. 그래서 100마력 17.5토크, 지금 밟아보면 이런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느낌상 이런 느낌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직까지는 시내 구간이다 보니까 5030이 요새 현실화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에서 거의 부족하다라는 건 많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100마력 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까지 부족한 가속력은 아닌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일단 고속도로에 나가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차라고 하면 고속도로 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경차라서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합류하는 구간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할 때 가장 가속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구간인데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다 밟지 않고 한 80% 지금 밟은 상태입니다. 100km까지 금방 올라가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주행 편의 장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D컷 핸들 오른쪽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걸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시고 있는 속도 그대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누르시면 96km에서 제가 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키고 가는 건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는 없습니다. HDA는 없는 거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거예요. 차간거리는 요 밑에 1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속도 조절은 역시나 요 토글을 위로 올리면, 짧게 올리면 1km 단위로 세팅이 되고,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 단위로 세팅이 됩니다. 조향 보조도 이걸 누르면은 차선 유지랑 같이 켜줍니다. 여기 지금 동탄 그쪽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80km예요. 자동으로 80km로 이제 다운을 시켜줍니다. 이게 안전 구간이죠. 안전 구간. 안전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카메라 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살짝 떼면은 차선 잘 물고 가요. 저 앞에 이제 곡선 구간이 나올 텐데, 아마 이 차량에는 곡선 구간의 핸들을 조향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만 떼보면 바로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기타 조향을 하지 않았는데도 좀 잘 물고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무리 없이 몰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방금도 이제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멘트가 요새는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80km 구간이 지나니까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의 속도 110km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설정 속도를 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한 번씩 내리시면 되고요. 길게 누르시면 10km 밑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런 주행 편의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나 혼자 어디 훌쩍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고속도로나 혹은 국도를 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피로도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가 있어요. 현대의 스마트 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지만 이렇게 장거리를 길게 갈 때 졸음이 문제지 뭐 발목이 아프다거나 혹은 무릎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갈 때 경찰하고 해서 뭐 운전이 힘들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좀 선입견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준중형급에 들어가 있는 혹은 중형급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정차 및 재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차하고 앞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은 해주지만 다시 출발을 시켜주지는 않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10km 밑으로 오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10km가 넘어가면 다시 걸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서행할 때는 쓰실 수 있지만 가다서다 할 때는 아예 안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에는 지금 이 오렌지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좀 이쁜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노멀,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방식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만 되면은 좀 안 좋아요. 실제로 운전을 하실 때 조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좋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이얼식으로 돌아가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 조작 편의성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핸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이 왼쪽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포테인먼트나 노래를 들으실 때나 전화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는 버튼들이 잘 모여져 있어요. 이 경차의 핸들이라고 해서 버튼이 엄청 작거나 하진 않고요. 손이 좀 크신 남성분들한테는 버튼이 꽉 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리면 다 가려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핸들 쪽의 버튼 구성은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느 브랜드를 보더라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내비 같은 경우는 8인치 내비인데 한번 흔들어 볼까요? 원래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는 옛날에는 되게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견고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잡소리가 나는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기상등 버튼, 그리고 이쪽에 맵, 내비, 즐겨찾기, 트랙을 넘기는 버튼,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 모두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누르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공조에 필요한 버튼이 밑에 다 있고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터치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보기에 최신식 차량 같아
따라서 뭐 보기에는 이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만져보면은 좀 불편해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자체가 동글동글한 면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 송풍구 토출구도 원통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귀여워요. 이런 기어 노브 자체도 요거는 약간 산티가 나네요. 산티 플라스틱. 그래도 차급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도 뭐 괜찮죠. 그리고 이쪽에는 USB 충전구,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이 앞쪽에 또 수납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놓으신다든지 동승석에 핸드폰을 놓으실 수도 있고, 한 가지는 컵홀더가 이 운전석이랑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앞뒤로 움직이시면은 컵홀더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공간 거주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완전하게 이 평평한 건 아닙니다. 좀 턱이 있긴 해요. 근데 무난하게 그냥 성인이시라면 다 넘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버튼 조작 편의성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숙성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정숙성을 위해 뭐 이중접합 차압유리라든지 방음 대책을 고급 차량들에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하진 않지만 그냥 도로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구나, 옆에 차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쪽에도 차가 있구나, 운전을 하시면서 우리가 청각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런 걸 충분히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이 노면 소음, 타이어가 굴러가고, 그리고 타이어가 굴러감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내는 소리들, 그런 것들도 경차라는 걸 감안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차종들과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정숙한 차량을 원하시면 다른 차 사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연비를 말씀드릴 텐데, 캐스퍼 액티브 2가 포함된 이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의 공인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2.8km/L입니다. 1년에 1만 킬로씩 주행했을 때 현재 유가 기준, 휘발유 유가 기준 1,644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유류비가 11만 1,000원 나와요. 2만 킬로 주행하면 22만 2,000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행 더 하시면 하시는 만큼 더 나오시겠지만 이 정도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연비는 경차라는 것을 치고는 그렇게까지 좋은 연비는 아니죠. 다만 연비는 여러분들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복합 연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도심에서도 급정거와 급출발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연비를 그 이상으로 뽑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주행 안정성이 어떠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9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전혀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반떼 정도 탄 느낌이에요. 1차로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세게 밟아볼게요. 이렇게 제가속을 할 때는 굼뜨기네요. 지금 105km인데 저 앞차 따라가 볼게요. 엑셀 다 밟았거든요 지금. 근데 한 두 타이밍 늦게 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20, 4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동안 6단, 8단 변속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빠릿빠릿한 변속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4단 변속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경차의 찰떡이었던 무단 변속기를 채택하지 않고 4단 이런 사고를 채택했다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면 약간 소리는 커지는데 가속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응답성 괜찮은데, 브레이크 응답성이 나쁘진 않아요.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114.3. 여러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풀브레이킹을 하거나 혹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시거나 혹은 국도, 고속도로, 도심을 다니실 때 어디를 다니셔도 미리 전방주시만 잘하고 이렇게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저 뒷차 뒤에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물론 스마트 트림이나 모던 트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보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승차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요철들도 있고 잔진동은 느껴지는 편입니다. 엄청 스무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급차에서 생각하시던 그런 승차감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딱딱한 승차감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꿀렁임은 느껴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낙차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속도로 넘으면 조금 불안하게 거동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딱딱하진 않지만 부드러운. 근데 잔진동도 뭐 잘 걸러준다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운전자가 그냥 조금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뭐 아예 오프로드나 이런 걸 달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보면은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승차감이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들링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급커브니까 유격은 없어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로 넣어도 가벼운 편이에요. 여성분들이 돌리시기에 전혀 부담 없고요.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셔도 전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돌리실 수 있는 그런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차량이 여러분들이 뭐 달리려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딜 가시더라도 그렇게 과속만 안 하신다면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핸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난무난해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이제 변속감. 변속감이 4단이기 때문에 너무 굼떠요. 이렇게 엑셀을 막 밟아도 소리만 커지지 가속이 안 되고 되게 늦게 변속을 해주는 그런 게 운전자한테 너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로우 기어밖에 없어요. 힘을 내야 될 때 이렇게 로우 기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여기 코너링 한번 해볼게요. 지금 90, 뭐 이렇게 너무 빨리는 달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도 경사가 상당히 있는 구간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힘이 부족해서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차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근데 자세를 빨리 잡지 못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딱 틀었을 때 이렇게 가다가 핸들을 제자리로 오면 차가 한두 번 출렁이긴 해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불안함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러네요. 근데 뭐 항상 이런 길을 달리시진 않잖아요. 이런 길을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확 꺾어보고 다시 빠르게 제 위치로 돌리면 이때도 한두 번 그냥 출렁 정도는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캐스퍼라는 차량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량입니다. 무슨 얘기 하실지 알고는 있어요. 그 돈이면 아반떼 산다, 그 돈이면 베뉴 산다, 뭐 그 돈이면 스토닉 산다, 뭐 그 돈이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랜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차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느냐,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사회 초년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편하게 시내에서 타고 다닐 차량들, 혹은 뭐 멀리 잠깐 가거나 그런 차량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차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차를 원하는데 공강 거주성을 좀 나는 생각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캐스퍼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해보시고 현명하게 차량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